자동차 2천만 대 시대. 운전은 한다. 그러나 차는 모른다. 안전을 위해, 건강을 위해 자동차 관리는 필수인데요. 지저분한 자동차 내외부부터 엔진룸까지 깨끗하게 싹 바꿔줄 셀프 세차법.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자동차 점검법까지. 자동차 완전 정복 첫 번째 시간. 손쉽게 하는 셀프 세차법. 지금 공개합니다. 자동차 점검만 잘해도 30년은 거뜬히 탈 수 있다. 자동차 전문가 임기상 고수. 이에 맞서는 또 다른 고수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내 차에 흠집내는 세차는 이제 그만. 셀프 세차 전문가 황태윤 고수. 오늘 세차 비법을 전해줄 분은 바로 황태윤 고수인데요. 남양주에 위치한 고수의 작업실. 자동차 한 대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의뢰인 6년차 주부 조영란 씨인데요. 7년 사용했다는 의뢰인의 자동차.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군데군데 흠집과 페인트 얼룩이 보이고요. 내부엔 카펫의 얼룩까지. 의뢰인, 세차 좀 하셔야겠네요. 뿐만 아니라 오래돼 굳어버린 이것, 새도? 남자분들 애처럼 하시겠지만 여자들은 차를 그렇게 못해요. 왜냐면 집안 관리해야죠. 아이 관리해야죠.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투자하면서 뭐 관리해야죠. 차량까지 관리하면 어우 진짜 못하죠.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세차 비법을 배우기 위해 고수의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는 의뢰인의 자동차. 안녕하세요. 네. 차량 네네. 네. 결함이 어떤 결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. 네네.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세차하고 좀 여러 가지 좀 팁들 제가 알려드릴게요. 좀 작은 것부터 좀 하나씩 알려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때 또 다른 자동차가 등장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세차 비법을 함께 배워볼 생활평가단 남유미 씨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생활평가단 남윤선 씨입니다. 평소에 자동세차로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하는데도 별로 깨끗이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손쉽게 세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외부보다 내부에 이제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내부 세차에 더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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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생각보다 자동차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네.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. OX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? 네. 의뢰인과 생활평가단의 세차 상식 알아볼까요? 세차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네. 제가 문제를 몇 문제 준비를 했어요. 네. 기본 상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요. 잘 맞춰야 되겠네. 기본상식.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. 네. 세차는 그늘진 곳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. 하나, 둘, 셋. XOO 이렇게 들으셨는데요. 정답 한번 빼주실래요? 아, 예. 네. 아이스. 네. 맞추셨는데요. 세차는 밝은 데서보다 햇빛 뜨지 않고 그늘진 곳에서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. 왜냐면은 햇빛이 내리쬐면은 물기가 금방 말라가지고 네. 그 차에 워터스팟 물때가 금방 생겨서 잘 안 지워져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그늘진 곳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가 아니고 그늘진 곳에서 하는 게 좋다. 이게 정답입니다.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드릴게요. 세차 전 반드시 엔진에 열을 식혀줘야 한다. 어렵다. 어렵죠. 말 자체도 되게 어렵구나. 그냥 네. 생각하신 대로 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전부 다 5를 들으셨는데요. 정답 볼까요? 맞았다. 네, 엔진의 열뿐만 아니라 휠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. 마찬가지 이유예요. 뜨거워졌을 때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은 워터스팟이 생길 수도 있고, 특히 휠 타이어에 요즘에는 차들이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져가지고요. 다 디스크라는 그 쇠로 돼 있어요.
그걸 밟아주는 게. 그래서 그거 자체가 열이 받은 상태에서, 뜨거워진 상태에서 찬물을 뿌리면은 그 쇠가 변형이 되죠. 아시죠? 이제 쇠가 이제 뜨거운 물을 착 보면은 착 오므라들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브레이크 성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엔진의 열과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차를 충분히 식히고 그 다음에 세차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럼 보통 자동 세차라면 주유를 하고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열 식힐 시간도 없고 그 내가 손세차를 해야지만 열을 식힐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원래는 한여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20, 30분 정도는 충분히 식혀줘야 되는데 자동 세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자동차 안 좋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. 맞습니다. 네, 에어컨 필터의 교체 주기는 1년이다. 하나, 둘, 셋. 아, 세 분 다 노래 들으셨는데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네, 아니네, 아니네. 그 에어컨 필터는 사실은 우리 그 인체로 따지면 이 코에 코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. 그 외기에 있는 많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1년에 한번 갈아도 뭐 이상은 없겠지만은 안전하고 건강을 생각하면 그래도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겠죠. 권장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게 좋고 더 만약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차량 안에 환경을 유지하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갈아주는 거. 왜냐면 가장 에어컨은 1년에 얼마 안 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1년이 아니라 2, 3년으로 생각했거든요. 보통 막 2, 3년, 3, 4년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어컨 사용하고 틀리게요. 네네. 에어컨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정화된 공기가 들어오거든요.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. 저 한 2, 3년에 한 번씩 하는데. 네, 보통 그러면 그걸 떼어보면은 그 필터가 하얀색 필터건데요. 뭐 색을 진짜 분갈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까매집니다. 그러니까 그게 다 못 걸러주고 자기한테 자기 코를 다 맞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교체 시기를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 문제! 외부 도장면에 가벼운 물건 하나만 올려도 흠집이 생긴다? 하나, 둘, 셋. X, O, O 이렇게 들으셨는데요. 정답 한번 공개해 주세요. 네. 오네? 네. 우리가 저기 마트 가서 장 보잖아요. 무겁잖아요. 당연하네요. 그러면 자기 차에는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상대방 차에다가 대부분 박스로 딱 올려놉니다. 네. 그렇죠. 이거는 자동차 피부는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 피부하고 틀려가지고 흠집이 생기면은 재생도 안 되고 그 생각보다 아주 손쉽게 그 흠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이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올려놓지 마시고 바닥에 내려놓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실어주시는 게 가장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유용한 정보네요, 진짜. 본격적으로 세차에 들어가 볼 텐데요. 세차하기 전 해결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. 차 제가 한번 볼게요. 안 지워지죠? 네. 이것도 지울 수 있고요. 자동차에 생긴 페인트 얼룩. 밑에는 항상 이렇게 더럽게 되어 있어요. 손톱 네, 손톱이 자꾸 쓸려가지고 안에 그 흠집이 생긴 거예요. 그리고 흠집에 낀 때까지 지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. 바로 물파스인데요. 여기에 마른 걸레만 있으면 준비 끝! 이게 뭔지 아세요? 물파스요? 네. 어디 쓰실지는 모르죠? 네. 네.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네. 하시는 거 보시고 네. 나중에 세차 한번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흠집 있으면 이거로 지워보세요. 와. 물파스로 페인트 얼룩을 지우는 방법을 공개합니다. 흠집에 갖다 대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금방 없습니다. 어머! 와. 그냥 한 1초도 안 걸렸죠? 성분이 뭐가 있나? 그다음에 여기도 흠집 네, 보이죠? 네. 문질러만 주면은 물파스를 바르는 순간 감쪽같이 사라지는 흠집과 페인트 얼룩. 이 손잡이 안에 더럽죠? 네. 이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문질러주면 깨끗해져요. 뿐만 아니라 손잡이 안쪽 찌든 때도 깨끗하게. 물파스 내에는 멘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. 네. 그 뭐 자연계 천연 성분이라 그러는데 이 성분의 휴발성 때문에 이게 쉽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. 차에도 해가 없겠네요. 차에도 전혀 해가 없죠. 좋네요. 아플 때 사용했던 물파스의 숨겨진 기능 참 놀랍죠? 앞유리에 붙은 스티커도 고민거리 중 하나죠. 집에서 사용하는 유성 모기약이 효과적이라는데요.
모기약을 충분히 뿌린 후 천천히 떼어내면 끝.